반갑습니다. 화학 강사 정우정입니다. 어, 이렇게 인사드리는 것도 올해가 마지막 인사일 것 같은데요. 결정에 대한 수능이 일주일 남겨두고 있습니다. 요즘 저도 이제 순차적으로 현장에서 종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선생님 저 너무 너무 불안하고 떨려요라는 분들이 좀 많고요. 그리고 열심히 준비를 했고 그리고 실력이 많이 향상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들어서 좀 자신 있었던 유형들도 문제를 읽어내기가 힘들고 한 문제 한 문제 처리하는 데 있어서 너무 버겁다라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긴장되고 불안한 마음은요 혼자만 느끼는 그런 감정이 아닐 겁니다. 정말 내가 수능을 열심히 준비를 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좀 바꿔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학생들이라면 모두 다 그런 불안감과 긴장을 느끼고 있을 거다. 오히려 긍정적인 사고를 하셔야 됩니다. 나는 충분하다. 나는 잘해낼 수 있다. 긍정적인 사고를 하시면서 새로운 문제를 풀어내기보다는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들을 가지고 오답 노트를 매일 보시면. 복습을 하는 형태로 마무리를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수능을 치러 가는 날 당연히 긴장되고 불안하실 겁니다. 심호흡도 하시고요. 그리고 손가락도 이렇게 움직이면서 긴장을 좀 풀려는 노력을 하시면서 문제에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집중할 수 있도록 어, 여러분들 악착같이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탐구 과목이다 보니까 뒤로 갈수록 집중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는 수능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문제를 풀다가 당황스러운 문제를 만났을 때 나만 느끼는 감정이 아닐 거다. 그리고 문제를 풀었는데 답이 없는 경우에 또 당황하실 수 있잖아요. 정말 현명하게 대처하셔야 됩니다. 전체적인 운영을 꼭 생각을 하시면서 넘어갔다가, 뒤로 넘어갔다가 다시 오시면요. 분명히 그 문제가 또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해결이 될 거다. 전체적인 운영, 그리고 현명하게 문제를 풀어나가자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정말 여러분들 악착같이 집중해서 문제에만, 발문에만 신경을 쓰셔서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정말 2025 수능이 여러분들한테 후회 없는 수능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올해 특히나 화학 과목을 선택을 하고 내가 수능 과목으로 묵묵하게 공부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과연 이 선택이 옳은 건가에 대한 불안감이 좀 많았던 해였던 것 같은데요. 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 정말 더 좋은 에너지를 드리고 싶었고 좀 긍정적인 어떤 에너지를 드리고 싶었는데 오히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많은 어떤 감사함 위로를 그리고 격려를 받았던 것 같은데 너무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화학 선택을 하고 수능 과목으로 치러내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자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 동안 너무 너무 수고 많으셨고 그리고 너무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싶고 어, 여러분들한테 올. 올 한해 특히나 많은 위로를 받아서요 정말 선생님은 어, 올 한해 정말 행복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요즘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들 제가 열심히 응원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5 수능이 정말 여러분들한테 후회 없는 수능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꿈을 향한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정말 간절하게 바랍니다. 정말 열심히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